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은 더 효율적인 것이 나타나도 그거 효율적인 거안 쓰고 자기가 익숙한 거 쓴다라는 내용이야. 종종 어떤 것들이네. 익숙한 것들, 그리고 여기 R이 생략이야. 수동태지. 그러면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들, 익숙하고 널리 쓰여지는 것들은 선호된다. 뭐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들보다. 여기 봐봐. 우리 prefer A to B 알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아. prefer A over B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그래서 여기 A over 있는 거야. 보다라고 생각을 해석을 하면 돼. 더 효율적인 대안들보다 내가 익숙해진 거, 계속 썼던 거, 그런 게 선호된다. 자, the layout 배치야. 키보드 배치 있잖아. 자판 배치. 그거 말하는 거야. QWERTY 키보드의 배치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분사구문 보면 돼. 거슬러 올라가는, 초창기, 예전의 날들이지. 그리고 기계적인 글쓰기가 뭐야? 기계를 이용한 타자. 타자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타자기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QWERTY 키보드의 배치는 적절히 예시를 보여준다. 이 교훈에. 교훈이 뭐야? 이첫 번째 문장. 익숙한 거 쓴다 말하는 거. 어디 갔니? 어디야? 타자기들은 발명되어졌다. 1860년에. 하지만, 1870년대에 타자기 치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타자수들이라고 하는데, 그 타자수, 타자기 치는 사람들은 이미 보내고 있었어. 불평, 컴플레인을 보내고 있었어. 타자기 제조회사에게. 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빈번한 키, 여기서 잼이 이제 멈추는 거잖아. 그냥 오류라고 하자. 빈번한 키보드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아, 왜 이렇게 자꾸 오르나요? 키보드 이거. 타자기. 이런 거야. 어디서? 높은 타자 스피드에서. 타자기를 두두두두 엄청 빨리 치면은 오류가 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엔지니어, 가장 유명한 타자기 제조회사의 하나인, 하나에서 어떤 한 엔지니어가 개발했어. QWERTY라는 키보드를 개발했어. 이 QWERTY라는 타자기 배열에 있어서 흔한 일반적인 그 낱말 있잖아? 그 철자 쌍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분리되어졌어. 뭐 하기 위해서? 그 오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더 넘버로 어넘버로 많이다. 어넘버로 많은 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빨리 치면 자꾸 오류가 난다고? 아, 어떻게들 고친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부러 타자기 그 배열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도를 빨리 낼수 없게 그렇게 한 거야. 이건 괜찮아요, 읽어 쓰세요,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경쟁 제조 회사들은 나중에 노력했어. 홍보하려고 노력했어. 다른 디자인, 그 키보드 말하는 거겠지? 근데 그 주격관계대명사, 가능하게 하는, 더 빠른 타자를 가능하게 하는. 이 분사구문이야. 뭐뭐, while이 하는 동안, 아니고, 반면에, 아니고, 뭐뭐 하면서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야. 최소화시키면서,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더 빨리, 타자 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개발했네. 더 좋네. 이걸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이미 그 QWERTY 타자 배치가 이미 뭐 하게 됐어? 지배하게 됐어, 시장을.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는 거지, 그지? 그럼 새로운 타자기 배열 와봐. 다시 배워야 되잖아, 그지? 배열이 다르니까. 그냥 익숙한 거 쓰겠지. 어디 갔어? 그때까지네. 그 시기까지인데 when이 생략이야.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야. 컴퓨터가 발명된 그 시대까지 사람들은 너무 단단히 자리 잡게 되어졌어. 그 기준에, 그 QWERTY 타자 그 기준에 너무 단단히 자리 잡아서 투투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새로운 상품을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격 QWERTY가 의도적으로 직관에 어긋나는, 좀 불편하다.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요거랑 요거 한 쌍인데, 이렇게 배치가 딱딱 알맞게 되어졌네. 일부러 직관에 어긋나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현대 컴퓨터들은 생산된다. 비효율적이고, 다루기 불편한
QWERTY 키보드로